척추종열이 맞지 않네요.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헐, 전 그럼 어떡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몸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진행한 후에 운동 프로그램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사용자의 관절 가동 범위와 뼈의 정량 등을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운동과 스트레칭법을 제공하는 장치예요. 같이 측정해 보실까요? 시작! 네,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같이 소독의실로 이동해서 같이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검사 결과 보니까 발이랑 골반이 되게 불안정하셔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저희가 운동법 제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발목 안정성 트레이닝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왼쪽 발로 올라서셔서 오른쪽 발로 앞에 있는 동그라미 한번 찍어 보실게요. 뒤에 있는 세모도 한번 찍어 보실게요. 골반 검사를 하셨을 때 골반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전방 경사 형태를 보이고 계셔가지고 골반 중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무릎을 접어주세요. 네. 세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골반을 만져보시면은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 부분이랑 이 무릎뼈 가운데랑 그리고 엄지발가락이랑 검지발가락 사이의 공간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다리의 정렬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허리에 손을 넣었을 때 손바닥 하나 정도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세웠을 때 골반이 뒤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골반의 중립을 맞출 수 있고 허벅지 뼈가 땅이랑 수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땅이랑 수평을 이루는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이때도 아까 무릎 산 자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 정렬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했던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시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골반이 뒤쪽으로 조금씩 회전하면서 중립을 맞출 수 있어가지고 계속 하시면 골반 중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필라테스랑 발목 운동 열심히 했더니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바이오헬스 컨디셔닝학과에 오셔서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헬스 컨디셔닝 학과는 2021년 신설된 학과로 스포츠 의학 기반의 운동 전문가라는 목적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산업 시대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인체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 그리고 운동영양학 등의 기초학문을 공부하며 그것을 실무 능력으로 응용할 수 있는 필라테스, 수중 재활 컨디셔닝, 임상 재활 실습, 소두구 테라피 등을 직접 해보고 경험하며 저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처방하는 병원 스포츠 의학센터, 운동선수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프로팀의 선수 트레이너,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운동 처방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로 근거 기반의 운동을 알려주는 역할을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ercise is medicine이라는 말과 같이 저희는 운동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학우들이 모인 학과입니다. 점점 사회에서 건강운동관리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저희 학과의 중요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헬스 컨디셔닝 학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컨디셔닝 학과!